안녕하세요. VR게임 기획서를 발표드리겠습니다. 하이다이노 게임입니다. 네. 네, 기획 작서에서 초안 작성부터 완료까지 총 10차에 관련돼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관련된 히스토리입니다. 목차, 게임 소개, 게임 특징, 게임 세부 내역, 개발 일정, 기대 효과 별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하이다이노이고요. 어드벤처 게임이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렴기, 백악기, 주라기 공룡들이 화산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글 VR용 카드보드용 게임입니다. 게임 컨셉으로는 판타지 세계를 공룡들이 공룡과 동물들이 관람하는 여행기 형태의 방식이고 1인용 게임으로 주인공이 투어하는 체험 형태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동심과 추억을 일으킬 수 있는 공룡 소재를 택했고 리얼리티 또 스릴 이런 부분들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게임의 구성 요소로는 현재형, 체험형, 어드벤처, 3D, VR, AI 형태가 되겠고요. 게임의 권장 사양은 좀 고사양으로 해서 안드로이드 누가 4.0 기준 테스트 기기는 LG G6 플러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5.7인치 그리고 CPU와 램 그리고 최소 사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소 사양으로 했을 때는 다소 이미지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기획 의도, VR은 체험형 콘텐츠로서 유저가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전달하고자 목표를 하였고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공룡이라는 소재를 선택해서 남녀노소, 국적 불문 모두에게 익숙한 소재로 이렇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본 게임 의 장점은 VR 게임은 시설 비용, 유지 보수 비용이 낮고요. 공간 제약이 없고 마케팅과 결합하여 콘텐츠 교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디바이스의 수명에 따른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어떤 조이스틱 추가 시 비용이 증가하며 그런 라이드 형태, 일정 게임 개발자가 지정해 둔 어떤 그 순서에 따라서 돌아다니는 고객 형태의 어떤 콘텐츠 제약이 있고 유저의 어지러움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VR 게임의 특징, VR 시장 현황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번부터 250번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VR 앱 등록이 250개 되어 있는데요. 그 관련된 자료입니다. 게임의 문제점, 그러니까 VR 장치가 무겁다. 그래서 또 뭐 어지럼증이 심하다. VR 장치의 가격이 높다. 이것저것 합치면 뭐 컨트롤러까지 합치면 100만원 이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VR, 구글 VR 위주의 어떤 카드보드 형태로 했고요. 그리고 문제점 2로는 유저에게 큰 공간이 필요하고 입력이 부족한 형태고 VR 게임이 너무 적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UX 부분에서 최대한 단순화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VR 게임의 문제점의 보완 방법, 시간 제한. VR 게임 위한 VR 장치가 무겁고 어지럼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무겁고 큰 게임보다는 저렴한 한 15분 정도에 또 그 이하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 게임에서는 15분보다 더 줄인 한 10분 이내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큰 공간이 필요하고 입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사용자의 움직임을 좀 제한하고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좀 설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위해서 가상코를 추가로 설치하고 멀미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1인용 게임 플레이어 적용에 적합한 형태로 작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VR 체험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지 말라, 앞을 봐라, 머리를 너무 빠르게 회전하지 말라, 편안한 모드를 제공하라, 3인칭 카메라를 사용하라, 지면에 붙어 있어라, 사용자에게 휴식을 권장하라, 이런 체험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 충실히 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 본 게임의 VR 게임의 개발 방향은 구글 VR용이고 카드보드용 게임입니다. 1인칭 롤플레잉 게임이며 고정 또는 작은 활동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UI UX 단순화시키고 단시간,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의 게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내가 현재 VR 공간에서 공룡들이 있는 세상에서 정보 제공, 공룡들을 체험도 하고 정보도 알고 알아가는 체험, 그래서 VR 기기를 통해서 하고자 6하원칙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하이다이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공룡 관람입니다. 스토리, 주인공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자유롭게 투어하는 방식입니다. 캐릭터 컨셉, 주인공 내가 있고요. 공룡, 익룡, 야생 식물들. 컨셉은 주인공이 탈만한 이동 수단이나 뭐 고대 식물, 환경, 스카이박스 등이 다양한 배경들을 배치하였고요. 인터랙션 요소, 주인공의 시야 초점을 통해서 부딪히면 활성화되고 작동하게끔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멀미 해결 방안을 바닥과 신발 워킹 소리, 가상코로 네 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개발 일정,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계획 분석, 설계, 디자인, 개발, 테스트, 분석 작업을 통해서 리서치와 기획서와 UI, DB 설계, 시안 디자인 작업, C샵 코딩 작업, 단위별 통화 테스트 수정 작업 등 이렇게 기간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구글 캘린더와 트렐로를 통해서 일정 관리, PC와 모바일에서 동시에 작업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작비 산정인데요. VR 게임을 만들면 이 정도 들겠다, 이렇게 산정을 한 가안이고요. 실제는 본인이 혼자서 1인 개발로 했기 때문에 SS 스토어에서 구매하고 구글링 리소스 사이트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제작 비용 산정에 대한 부분은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픽 리소스에 관련된 부분, 사운드, 테스트 단말, 기타 비용에서 총 3,500여만 원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발 툴로는 유니티와 비주얼 스튜디오 2015, 디자인, 포토샵, CS6, 그리고 일정관리 트렐로, 구글 캘린더, 영상작업, 밴믹스, 오캠, 그리고 폰트와 문서로 하였습니다. VR게임 기대효과, 안드로이드 VR 컨텐츠의 이용자 증가를 기대하고 있고요. 다양한 연령층 이용자 증가를 기대하며 어떤 간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별첨으로는 VR 게임 샘플부터 레이븐 매출 시뮬레이션까지 약 10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별점판은 좀 더 상세하게 의사결정 단계, 개발 준비 단계, 게임 컨셉 설정 단계, 게임 요소 디자인 단계, 세부 리스트 작성 단계, 개발 평가 단계에서 총 31가지로 해서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